다음은 제2치지주 다스린다. 치지주는 자기 자신을 항복받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2치지주 보살은 응당 발기 여시시 모대 응당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되 시방일체 재중생을 원사실순 열애교니 원근대 다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 열애의 가르침을 순종하도록 한다. 그렇죠. 일단 불자라면은 뭐 시지주 아니라 하더라도 열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게 제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제일 덕목입니다. 우리 천수경에도 있듯이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 열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상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게 불자된 제일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종심을 바라는 내용인데요. 이익,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마음,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이 여기는 마음, 섭수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수호하는 마음, 중생과 동기심, 중생과 함께하는 마음,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모든 중생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마음, 사심, 그리고 도사심, 모든 사람을 다 나를 인도하는 스승, 나를 리더하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십종심인데 이걸 이제 갖추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승법이라 이주 여시 승료심에 열 가지 마음이죠. 이와 같은 열 가지 수승한 하고 미묘한 마음에 머물면 다음으로는 하여금 뭘 해야 되는가? 송습 구다문 그랬어요. 송습 열심히 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익히고 또 배웠던 거 또 읽고 예습 복습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듣고 다문 이게 마음 다스린 법입니다. 치지주 마음 다스린 법이에요. 그 다음에 상락적정 정사유 고요하게 바르게 사유하는 것을 즐겨해야 돼. 그래서 한시라도 뭐 누구하고 더불어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은 못 견디고 무슨 테레비라도 틀어놓지 않으면 못 견디고 그 다음에 전화질이라도 해야만 뭐 사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적정사유 정사유 그걸 즐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친근일체선지식이라 일체선지식을 친근할 줄 아는 친지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발언 화열 이 추광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화열 아주 융화 화하고 기쁘고 화열해서 이 추광이라 거칠고 사납고 하는 소리 아주 막 말이 그냥 무지막지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막 벅벅거리고 떠듬거리고 이러면은 포교하는데 아무리 깊은 뜻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말투가 그래 놓으면은 이거 참 듣는데 아주 곤란해요. 그 한두 번 뭐 무슨 인연이 있어서 억지로 와서 듣지 그다음에 뭐 아이고 그 스님 말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이 너무 쌍스럽고 촌스럽고 거칠어서 나는 파이드라 이러면 안 오는 거야. 포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추강 중요한 말이죠. 은필지시 무소외하며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때를 알아야 돼. 그저 앉을 자리, 설 자리, 그 말할 자리, 그 말이 이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에서 난다고요. 쑥쑥 내놔 버리는 거. 그래 분위기 다 깨놓고 분위기 흐려놓고 법문할 때는 특히 더 그렇죠. 참아야 할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려운 바가 없게 하며 요달의 여법행하고 뜻을 요달해서 여법하게 행하고 원리 우미 신부동이로다 우미 어리석고 미혹한 것을 멀리 떠나서 마음에 움직이는 바가 없더라.
이게 이제 치지주에서 마음 다스리는 법입니다. 요것만 잘 챙겨서 하면 뭐 참 좋은 수행자가 되는 거죠. 치지주의 총결이라 차시 초학 보리 행이니 이것이 처음 배우는 보리의 행이니 능행 차행이 진불자라 능히 이러한 행을 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불자다. 그랬네요. 그 뭐 뭡니까? 끊임없이 송습 외우고 익히고 많이 듣고 고요히 사유하고 선지식을 친견하기를 좋아하고 말이 아주 온순하고 아주 순화되어 있고 거친 말 없고 때에 맞춰서 할 줄 알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참다운 불자다 이 말이죠. 아금슬피 소응행하노니 내가 지금 저사 저들을 위해서 응당히 행할 바를 말하노니 응당 행할 바를 말하노니 여시불자 응권하기에다 이와 같은 불자를 응당히 배우기를 권할지어다. 이와 같이 불자여 응당히 배우기를 권할지어다. 그 다음에 제3 수행주입니다. 제3보살 수행주는 응당 불교 근관찰 당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관찰하는데 제법 무상, 고, 공, 무아, 무인, 무동작 그 다음에 일체법 불가락 일체법이 즐거울 게 없다. 그 다음에 무여명 무여명자 명자와 같지 않음 또 무동작 동작이 없음과 또 일체법 불가락 불가락과 무여명과 무여명자와 무처소 처소 없음과 그 다음에 무소분별 분별한 바 없음과 무진실 진실이 없음과 여시 이러한 것을 관찰할지니 저 위에 관찰을 거기다 새기죠. 관찰할지니 여시 관자 명보살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사람이 이름이 보살이다. 그렇습니다. 무상고공 처음에 그랬죠. 내가 이거 산문에서 나왔을 때 불교는 제1조가 무상이다. 인생 무상, 세상 무상을 어느 정도 느끼고 알아야 그게 이제 불교에 입문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공 무아 무동작 무인 뭐 이거 아주 기본 교리지만은 이게 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그게 수행이지 무슨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수행이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수행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이 말하자면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승진 승법이라 수수한 법으로 승진한다 이 말이에요. 차량 관찰 중생계하고 다음에는 하여금 중생계를 관찰하게 하고 급이 근관을 어법게 하며 또 법계를 부지런히 관하기를 권하며 세계 차별 진무야하야 세계 차별을 남김없이 해서 어피 함흥 근관찰하며 저기에서 다 응당히 부지런히 관찰하며 시방세계 그리고 허공계 소유 지수 화풍과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실권 관찰 함영진이니 다 하여금 관찰해서 관찰하기를 권해서 다 하게 할지니 관찰 피계 각 차별과 저 세계의 각각 차별한 것과 그리고 그 최선과 최선을 함 구경 철저히 끝까지 관찰해서 더 여시교 근 수행이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어가지고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 차정명이 진불자로다. 이것이 참다운 불자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주, 귀족에 태어난다. 이 말이요. 말하자면 부처님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귀한데 태어난다. 생기주의 법이라. 제사 생기주 보살은 종제 선교의 출생이라 모든 선교를
쫓아서 성교로부터 출생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천하게 태어났고 뭐 어떤 신분으로 어떤 가정 환경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아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주 귀족이야.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귀족이라. 불계를 받으면 바로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했듯이 예,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스님이고 훌륭한 수행자고 부처님 제자고 해서 뭐 그날로 당장 존경받는 거예요. 예, 그게 생기지라. 요달 제유 무소유하야 제유에 제유가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했어. 모든 존재 제유 모든 존재가 그야말로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요달해서 초가 비법 생법계로다. 저 법을 초과해서 법계에 태어난다. 신불 견고 불가계 하고 부처님을 믿는 것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고 신불 부처님을 믿는 거 불교를 믿는 게 견고해야 돼. 예. 그래서 무너뜨릴 수가 없고 관법 정결 심안주하며 법을 법의 정결함을 관해서 마음이 편안히 머물러 정결, 참, 제법 종본래로 상자 정멸상이라 그러죠. 궁극에 가서는 정멸이고, 처음도 정멸이요. 끝도 정멸이죠. 그걸 알면 마음이 편안히 안주하는 거죠. 뭐, 그 나부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제 중생, 신료지, 모든 중생의 따라서 체성이 허망해서 무진실 진실이 없음을 요지함이로다. 세간 찰토와 그리고 업과 보호와 생사와 열반을 다 이와 같이 알지니 불자 어법에 여시 관하여 불자가 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찰해서 종불 진생 명불자로다.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태어났어. 그것이 이름이 불자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태어난 것. 그 사람이 진짜 불자, 부처님 아들이다. 부처님 아들, 딸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 법화계의 종불구생 그랬어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제자 그랬는데 입이 뭡니까?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라.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대로 이제 사는 사람이 진짜 불자다. 승진승법이라 보다 더 수상한 법으로 승진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과거, 미래, 현재세, 기중소유, 재불법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을 요지, 적섭, 급 원만하여 요지하고 또 쌓아서 익히고 그리고 원만히 해서 여시, 수학, 영, 구경이로다. 이와 같이 수학에서 하여금 구경 끝까지 감이로다. 삼세일체 제열애를 능수 관찰 실평등이라 모든 열애를 능히 관찰함을 따라서 다 평등하게 관찰한다. 종종 차별 불가득이니 가지가지 차별을 가히 얻을 수가 없으니 왜냐 평등하게 관찰하니까 삼세일체를 참 평등하게 관찰하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시관자 달 삼세로다. 여같이 관찰하는 사람이 삼세를 요달했다. 시간을 초월했다, 뛰어넘었다. 생규주의 찬탄이라. 여하 칭량 찬탄자는 나와 같이 이렇게 칭량하고 찬탄하는 사람은 차시 사주 제 공덕이니 이와 같이 네 번째 생규주의 모든 공덕이 된다. 양능 이법 근 수행하면 만약 능히 법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면 속성무상 불보리로다. 빨리 불보리를 이룰지로다. 그 다음에 제2 구독 방편주라. 그 완벽한 방편, 구족한 방편 이런 뜻입니다. 구족 방편주는요. 종차 제5 제보살을 1호부터 제5 모든 보살들을 설명구족방편주라 한다. 구족방편주라 하는데 심히 무량 교방편하여
무량교방편에 깊이 들어가서 이건 뭔 말인가 하니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거, 무량교방편. 그래서 발생구경공덕업이다. 구경의 공덕업을 발생한다. 우리 있는 마음, 신체적인 능력, 뭐 경제적인 힘, 또 열정, 젊음, 모든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구경의 공덕업을 발생한다. 최고가는, 구경의 공덕업 하면 최고가는 공덕의 업을 발생한다. 아까 내가 신라 양지 스님의 향가를 소개해드렸죠.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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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네요. 공덕당 그려오다. 불교는 공덕당는 일이다. 한마디로만 하면 공덕당는 일이다. 가나오나 그저 공덕당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으로 공덕 닦을까? 부처님이 닦은 공덕을 가지고 우리도 흉내 내면 되는 거야.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어떤 공덕을 닦았는가? 그게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공덕 닦는 법이라.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외에 뭐 근래 또 상황에 맞춰서 시속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닦고 있는데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거 다 좋은 일인데 뭐 어디에 보면은 반드시 그 불법을 얹어서 공덕을 닦아라. 내가 그런 말 잘 하죠. 10년 동안 뭐 저기 가난한 나라에 우물을 2,000개를 파줬다. 그러면 1년에 200개를 우물을 파준 택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00개를 파줬으니까 10년에 2,000개를 파줬지. 대단한 거예요, 그 우물. 우물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펌프 꼽아가지고 물 끌어올리는 정도거든요. 그렇더라도 그 2,000개를 파준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야. 대단한 보살행입니다. 거기에 불법을 불교의 최고 가는 가르침을 겸해서 같이 이제 그런 그 선행을 하면 이제 더욱 금상첨화로 빛나는 일이죠. 그런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보살 소수 중복득이 그게 공덕 닦는 일 아닙니까 전부. 보살이 닦은 바 여러 가지 복덕, 여러 가지 복덕이 계위, 구호, 재군생이니 다 여러 가지 중생들을, 모든 중생을 구호하기 위함이니. 그렇죠. 우물 파주는 게 전부 군생들을 구호하기 위함이라. 구정물, 평생 구정물 마시고 거기에 온갖 병균이 그냥 가득 있는데도 할 수 없이 그걸로 빨래해야 되고 목욕해야 되고 물 음식 지어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맑은 물을 그 퍼서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일이요. 정말 불교를 잘 아는 사람의 일이라. 불교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고. 보살 소수 중복되기 개의 구호 재군생이니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족방편 교방편, 무량교방편, 아주 뛰어난 능력. 그 능력은 경제력, 체력, 열정,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발휘하는 거죠. 전심이여 안락하야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서,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서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해서 이량의 애민 영도탈이다. 한결같이 애민이 여기서 하여금 도탈하게 함이로다. 일체 위 일체 세 재중난하고 일체 세상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다 제거하고 인출 재유 영환이 하면 모든 존재 재유를 이끌어 벗어나게 해서 하여금 환익케 하며 일일 조복 무성연하여 낱낱이 조복해서 빠뜨린 바가 없어 무소유해서 계령 구덕 향 열반이로다. 다 하여금 덕을 갖춰서 열반을 향하게 함이로다. 일체 중생 무유변과 끝없는 중생 그리고 무량무수 부사이와 그 불가 칭양 등으로 일체 중생이 다 그렇죠. 청수열의 여시법이로다.
이와 같은 열애와 같은 법을 듣게 하는도다. 그렇죠. 일체 중생이 다 이러한 이치를 들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족 방편주의 찬탄이라 차제오주 진불자가 성취 방편 도중생이니 이러한 방편을 성취해서 중생을 제도하미니 일체 공덕 대지존이 일체 공덕을 갖춘 큰 지혜의 어른이 이 여시 법이 계시로다. 이와 같은 법으로서 계시하는 도다. 그 다음에 제6 정심주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이면 이제 부동이 되는 거예요. 제6 정심이 원만한 그런 주는 어법의 자성 무미혹하야 법자성에 미혹함이 없어. 법 그 자체의 말이요. 정념 사유 이 분별을 세 정념으로 바른 생각으로 사유해서 분별을 떠났을 세 일체 천인 망릉동이로다. 정말 정념을 굳게 가지는 사람에게는 일체 천인 망릉동이 어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 정심이 있으면은 정념이 있으면 누구도 움직일 수 없다. 세상은 온통 부정심이죠. 부정한 마음들. 승진 승법이라 무운 찬해 불려법 불법과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헐뜯거나 또 불법을 찬탄하거나 헐뜯거나 그 다음에 보살과 보살이 행하는 바의 모든 행을 찬탄하거나 헐뜯거나 그 다음에 중생이 양이 있느니 양이 없느니 또 때가 있느니 때가 없느니 제도하기 어렵느니 쉽느니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법계가 크느니 작느니 이루어지느니 무너지니 성주개공하느니 그러한 내용과 야교 양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듣고 부동심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과거 미래 금현재 과거 미래 현재 체념사유 하한결정이로다. 아주 철저한 마음으로 사유해서 항상 굳게 정하는 도다. 결정하는 도다. 이 말이야. 완전히 갖추는 거죠. 일체 제법 계무상이며 모든 법이 다 무상이며 무체며 무성이며 무실이라. 공에서 무실이라. 쓸데없이 없다. 여환 여몽 이 분별이야.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분별을 떠났으니 상락 천문 여시로다. 항상 이와 같은 뜻을 들음을 늘 즐겨 함도다. 항상 즐겁게 이와 같은 뜻을 듣는다. 그 다음 제7 불태주입니다. 불태주의 법이라 제7 불태전 보살은 부처님과 그리고 법과 보살행의 유무출 불출 이런데 비록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도 무태동이라 물러서거나 움직임이 없음이니 과거 미래 현재세 일체 재불 유와 그리고 무와 모든 부처님이 있느니 없느니 불지 유진과 무진 부처님이 지혜도 끝날 때가 있나 아니면 끝날 때가 없는가 또는 삼세가 일상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다 이런 것과 일즉다 일즉시다 다즉일 하나가 곧 많은 것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문수의 의수문 글이 뜻을 따른다. 아니면 뜻이 글을 따른다. 하는 것이요. 여시 일체를 전전성을 이와 같이 낱낱 일체 모든 것이 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차 불태인 응이 설리며 이 불태인이 응당히 그를 위해서 설하며 약법 유상 그 무상 만약 법에 대해서 상이 있느니 상이 없느니 하는 것과 약법, 유성, 무성, 법에 대해서 성품이 있다, 성품이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종종 차별
호상석을 공 가지가지 차별하고 서로서로 예속되어 있는 것을 차인이 문의에 덕구경 이러다 이 사람이 듣고 나서 구경을 얻더라. 구경을 얻는다. 확실하게 이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8 이제 동진주입니다. 동진. 동진주의 법이라 제8 보살 동진주는 신의 행 개구족하며 신의 행이 다 구족했으며 일체 청정 무죄실해서 일체가 청정해서 온갖 손실이 없어. 실책이 없어. 수의 수생 덕자제로다 뜻을 따르고 생을 받아 자제함을 얻도다. 지제 중생 신소락과 모든 중생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와 그리고 종종 이해와 각각 차별과 종종 뜻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각각 차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소유일체법과 있는 바 일체법과 시간국토 선계상을 모든 중생이 다 안다 이 말이죠. 선계상이로다. 체덕 속질 묘심통하여 및 빨리 아주 빠른 묘한 신통을 얻어서 일체 처중에 수념망하며 일체 처에 생각을 따라서 가며 어제 불소의 청문법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의 법을 듣고 찬탄하고 수행해서 해곤이 없음이로다. 게으름이 없음이로다. 요지 일체 재불국하고 일체 재불국을 다 알고 진동 가지 그 관찰하며 진동하고 가피 내리고 가지 그리고 관찰하며 초가 불토 불가량이요 불토를 초가하여 가히 헤아릴 수 없으며 유행 세계 무변수로다 세계 유행함이 가없는 숫자더라. 아성지법을 실자문하고 아성지나 되는 그런 많고 많은 법을 다 묻고 소욕수신 개자제하며 수신하고자 하는 바를 개자제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어떤 몸을 얻을 것인가를 전부 자유자재하게 얻는다. 은음선교 미불충하고 말 잘하면 참 좋은 거죠. 음성 좋고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말씨와 음성이 또 있죠. 그게 미불충이다. 그런 것을 다 은음선교가 미불충이다. 충만하지 않으면 없어. 재불 무수함 승사로다. 재불이 무수히 다 받들어 성기는 도다. 그 다음에 이제 법왕자주입니다. 제구 법왕자주라. 법왕자주의 법이라 제구 보살 왕자주는 능견 중생 수생별 하며 능히 중생들이 생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을 다 보아. 다 보며 번뇌 현성 미불지하고 변뇌와 현행 그리고 습기 이런 것을 알지 아니함이 없어. 다 알고 소행 방편 개선료로다. 행한 바 방편이 다 잘 요달함이로다. 제법이 각이 위별과 모든 법이 각각 다르고 위가 또 달라. 또 세계가 부동해서 한 그 전우제와 앞과 뒤 그리고 여기 세속 제1위를 세속제 그리고 제1위제 세속제와 제1위제 이 모든 것을 실선요지 무유여라. 다 요지에서 남김이 없다. 남김없이 다 알미로다. 법왕자주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법왕선교 알립처와 법왕이 아주 이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삶의 모습과 수기처소 소유법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처소를 처소를 따라서 있는 바 법과 그리고 법왕궁전 그리고 그 법왕궁전에 취입하는 것 법왕자니까 법왕궁전에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겠죠. 그런 것과 그리고 급이 어중
소관견과 그 가운데서 관견하는 것, 보는 것과 법왕 소유 관정법과 법왕이 있는 바 관정법, 법왕자는 이제 다음 나라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지위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관정법이 되는 거죠. 실력, 가지, 무,